반갑습니다. 자, 챕터 네 번째 이제 정규화에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자, 정규화는 우리 이상현상하고 함수적 종속을 해결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테이블을 다수계로 이렇게 쪼개내가는 그 단계가 되고 총 1, 2, 3, BCNF, 4, 5총 6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정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알기 전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상현상하고 함수적 종속을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화. 그래서 이번 장은 총 3개로 역정규화는 마지막에 이제 예상 문제 풀이와 같이 묶어서 3개 강좌로 쪼개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규화는 시간이 꽤길것 같고 이상현상하고 함수적 종속 이번 이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상현상이라는 애와 함수적 종속을 보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가 있었어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참조 무결성하고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있죠? 그래서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게 이상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노멀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해주는 단계가 이제 정규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상현상은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에 하나의 릴레이션에 많은 속성들을 추가해서 만들면 데이터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대요. 자, 이상현상은 릴레이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게 된다. 우리 이상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테이블에 고객 주문이라고 해서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 주문 수량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고객 번호가 기본키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제품 번호를 보니까 제품 번호는 각각 식별이 되네요. 그런데 또 보니까 얘도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 혼합 속성,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기본키를 설정한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상현상, 막 삭제했을 때, 삽입했을 때, 갱신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순서를 왜 삭제부터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이제 삽입, 삭제, 갱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아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삭제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출제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정규화 그리고 이상현상 출제 자주 되는 애들이고요.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던 SQL 얘네보다도 더 많이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는 튜플 단위로 이루어진다. 삭제 이상은 테이블 하나에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포함된 튜플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같이 주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삭제 이상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니까 고객 주문 테이블이 있다. 한 명의 고객이 여러 제품을 주문을 하고요. 한 명이 여기 보니까 여러 제품을 주문을 했어요. 또, 한 제품을 여러 고객이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수 있겠죠. 제품 하나를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양산 많이 만드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도 살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제품을 살수 있는 그러한 쇼핑몰인 거죠. 자, 따라서 고객 주문 테이블에서는 하나의 속성만으로는 튜플을 식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객 번호하고 제품 번호 두 개를 이용을 하는 여기서는 이제 합성키라고 했는데 혼합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고객 번호, 제품 번호가 기본키가 된다. 자, 이 중에서 고객 번호인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 번호인 789, A789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있는데 주문한 제품 중에서 여기에서 스캐너 주문을 취소하면 얘를 지우는 거죠, 이렇게. 얘를 지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삭제는 튜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캐너가 포함된 이에 해당하는 튜플이 삭제가 된다. 근데 이때 스캐너에 대한 가격 정보, 여기에 있는 이 가격 정보도 같이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문제는 안 돼, 여기에서는. 그죠? 그런데 얘네가 스캐너가 다른데 또 여러 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스캐너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있는 고객 주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료 하나만 삭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료가 포함된 튜플 전체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삭제되지 말아야 될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를 우리가 삭제 이상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번에는 삽입 이상이에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삽입 역시 튜플 단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삽입된다든지, 또는 삽입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삽입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 삽입 이상이라고 한다.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있죠. 요거를 감안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위 고객 주문 테이블에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로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즘에 뭐 SSD가 유행이니까 SSD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번호가 S-123이고 얘 이름은 SSD고요. 단가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문량은 아직 없겠죠.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딱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값이 null값이 되죠. 그러면 기본캐는 null값을 넣을 수 없잖아요. 중복된 값 넣을 수 없잖아요. 삽입이 안 됩니다. 얘가 삽입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 고객 주문 테이블에 이렇게 추구가 하려고 했더니 고객 주문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하고 제품 번호가 혼합키, 합성키이기 때문에 고객 번호가 없으면 삽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키에서는 두 개가 모두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 주문 테이블에 새로운 제품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주문을 해서 고객 번호를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삽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를 쪼개야 된다. 이와 같이 삽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원하지 않게 삽입이 되지 않는 현상을 삽입 이상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번에는 갱신 이상이에요. 갱신입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튜플만 갱신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갱신 이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무결성을 해치는 거죠. 정보가 모호해지거나 일관성이 없어져서 정확한 정보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자, 위 고객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단가를 5,000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대요. 여기서 보면 지금 마우스를 주문한 애들이 여기 있는데 얘네가 지금 6,000원인데 얘를 5,000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 쿼리를 날릴 때 조건을 잘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건을 쿼리를 날릴 때 여기 나와 있는 얘네 튜플이 하나가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만 5,000원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중복에 대한 문제잖아요. 중복 때문에 생기는 무결성을 해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5,000원인데 6,000원짜리가 남아 버리게 되니까. 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자료의 갱신 과정에서 잘못된 작업으로 인해서 정보의 일관성이 해쳐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적 종속입니다. 함수적 종속은 이상현상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함수적 종속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어떤 키가 어떤 키를 종속시키는, 종속이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결정하는, 누가 누구를 따라가게 하는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속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 테이블이 있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 학번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여기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죠.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학번이 이름을 식별해낼 수 있죠. 학번이 1번인 사람은 김씨예요. 자, 2번인 사람은 나 씨고요. 3번인 사람은 홍 씨예요. 결국은 어때요? 학번을 알면 얘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2번인 애는 나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 3번이라는 애는 홍 씨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를 우리가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번에 이름이 완전히 종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튜플을 하나를 식별해낼 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애를 결정자, 종속자를 종속자 이렇게 하고 화살표도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학번이 이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함수적 종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함수적 종속, 우리가 지금 본 것과 같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함수적 종속과 이행 함수적 종속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우리가 정규화를 통해서
얘네를 해결해내게 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예제가 있습니다. 학번, 성명, 수강 과목, 학년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인 학번을 알게 되면, 여기 있는 학번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학생의 이름을 알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학번은 성명을 종속시키는 거고요. 또 성명은요, 어때요? 이 학번이 또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걸 또뭘 결정할 수 있냐면 학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학번이. 근데 이 수강 과목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정한다고 볼수좀 없죠. 왜냐하면 학번이 90, 여기 보면 0111로 끝나는 김철수의 수강 과목이 정보통신일 수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뭐9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의 수강 과목도 정보통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테이블에서는 수강 과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만, 실무에서는 수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수강 과목을 여러 명이 한 과목을 들으니까. 보통 정보통신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통 30명에서 40명이 수강을 할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학번이 얘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번이 성명을 결정하고 또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990011이라고 하는 김철수는 1학년인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기본 속성, 기본키라고 하는 애가 이 해당하는 현재 포함하고 있는 속성 어떤 애를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애를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해요. 학번은 성명을 결정하고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자, 학번은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완전 함수적 종속하고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완전 함수적 종속이에요. 오직 한 키가, 키 하나가 얘네를 어떤 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함수적 종속은 얘는 약간 얘가 좀 다릅니다. 자,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애는 우선은요, 키가 두 개인, 그지? 여기에서 이 교재에서는 우리 합성키라고 이야기하는 혼합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를 우리가 예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고객 번호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뒤에 있는 애 중에 A01이라고 하는 고객이 제품 번호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같은 기본키니까 안 되겠죠. 제품명을 결정해요? 안 되죠. 주문량을 결정해요? 안 되죠. 왜? 왜냐면 고객 번호가 지금 여러 개 있어요. 보세요. 얘가 지금 A01이라고 하는 애가 주문량이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결정할 수 있는 애는, 고객 번호가 결정할 수 있는 애는 여기는 없어요. 자, 제품 번호가 결정할 수 있는 애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품명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S321이라고 하는 애는 SD 메모리니까 식별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문량은 누가 결정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두 개인 합성키라고 하는 애, 얘가 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제품명은 제품 번호에 의해 부분 함수적 종속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부분 함수적 종속된 거예요. 왜 부분인지 감이 잡히시죠? 얘는 두개 모두 다 포함해서 이두 개가 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완전 종속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뭐예요? 이두 개의 합성키일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함수적 종속은 키 기본키를 두개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 합성키로 설정했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때 두 키가 어떤 애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기본키니까. 근데 이때는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기본키의 일부분인 키가 어떤 키를 결정한다고 하면 얘는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네를 쪼개면 돼요. 어떻게 쪼개면 될까? 뒤에서 보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은요, 얘네 두 개가 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주문량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제품 번호와 제품명, 명이라고 쓸게요. 요렇게 하는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내고, 얘를 두개 이렇게 조인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얘를 완전 함수적 종속하고요. 제품 번호가 제품명을 완전 함수적 종속을 시키게 되겠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규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키가 하나일 때는 다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겠죠. 부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키일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합성키일 때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성 키를 기본 키로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있는데 이두개 모두가 주문량을 결정하고 제품 번호는 제품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제품명은 부분 함수적 종속이 발생하게 된 거죠. 다음에 이행 함수적 종속입니다. 자, 이행 함수적 종속은 트랜지티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행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감이 빡 왔을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품 번호는요. 제품명을 결정해요. 그런데 제품명은 또 단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품 번호가 S321이라고 하는 애는 단가가 25,000원인 거예요. 결국은 얘도 결정할 수 있고요. 얘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알면 얘를 식별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행 한번 건너간 애도 내가 식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얘를 표현할 땐 어떻게 하느냐? 자, A라고 하는 애가 C라고 하는 애를 결정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요걸 이행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 수강 테이블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라고 할때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위 수강 테이블은 학생들의 수강 과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 수강 과목이 합성키 기본키래요. 합성키네요.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이 여기에 있는 0812인 학생의 자료 구조 과목을 취소하게 되면, 얘를 취소하게 되면, 자료 구조 값을 삭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삭제는 튜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 구조가 포함된 튜플 전체가 삭제가 돼서 수강 과목이 없어져 버린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삭제 이상. 자, 아래 수강 테이블에서 학점은 기본 키인 학번 수강 과목의 합성 키의 어떤 함수적 종속 관계인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얘는요, 지금 학번은 누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얘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번 얘는 부분 함수적 종속이 되겠고요. 자, 학점이라고 하는 거는 학점과 수강 과목 두개 모두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고, 얘는요, 부분 함수적 종속이 되게 됐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네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다행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각각 완전 함수적 종속과 부분 함수적 종속 이상현상 세 가지 모두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